영주시가 부석사 세계문화등재에 따른 관광 활성화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영주시가 소방차 활동 공간 확보 우수공동주택 인증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영주 365 시장이 김장철을 맞아 16일부터 18일까지 김장맞이 대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아동 친화도시 영주시가 유아들이 흙을 만지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과 하나가 되는 너랑 나랑 유아숲 체험원을 준공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주 시정 뉴스입니다.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으로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된 부석사는 무령 수전을 비롯해 국보 5점과 보물 6점을 가진 우리나라 대표 사찰인데요. 영주 문화관광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천년의 역사 부석사를 기반으로 영주시 관광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영주 관광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영주 시정뉴스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영주시가 부석사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관광 활성화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부석사의 세계문화 등재를 계기로 국내외 관광산업의 우수 사례를 분석하고 영주 관광산업의 발전 방향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문화유산 관광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세계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관광과 보존이라는 주제 강연을 시작으로 세계유산 보유도시라는 브랜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영주시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부석사를 기반으로 변화하는 관광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역할과 과제 논의를 통해 관광도시로서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주시가 소방차 활동 공간 확보 우수공동주택 인증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소방차 활동 공간 확보 우수공동주택 인증제는 공동주택 내 소방차 출동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도내 최초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휴천 1동 세영 71은 소방활동 여건, 화재 예방, 소방시설 활동 등 3개 분야 11개 항목에 대한 현장 방문 평가와 불시 점검 결과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됐습니다. 인증된 공동주택은 보조금 신청 시 지원 선정 우선순위 및 사업비 80% 이하까지 상향 지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영주시는 이 제도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주 365 시장이 김장철을 맞아 16일부터 18일까지 김장맞이 대축제를 개최했습니다. 2016년부터 매년 김장 시기에 맞춰 푸짐한 혜택으로 진행되고 있는 김장 축제는 신청자들이 365 시장의 신선한 김장 재료를 활용해 직접 김장을 하는 김장하는 날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한 축제 기간 동안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즉석복권 경품 대축제와 매일 선착순 200명을 대상으로 한 계란 반값 판매 이벤트도 열어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영주 365 시장은 채소, 양념, 할인 행사 외에도 시장을 찾는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특별 공연을 준비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풍성한 축제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찾는 현장 리포트 시간입니다. 자연이 주는 선물로 몸과 마음이 즐거워지는 곳. 흙을 만지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과 하나가 되고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너랑 나랑 유아숲 체험원이 영주시 아지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25m의 짚라인 앞에 선 아이의 얼굴에 보이던 두려움과 긴장이 금방 환한 웃음으로 바뀌었는데요. 스쳐 지나가는 바람을 맞으며 아이들은 자연과 하나가 됩니다. 너랑 나랑 유아숲 체험원은 600m의 생태 탐방로를 따라 4개의 놀이구역으로 나눠 다양한 놀이시설물이 배치돼 유아들에게 도전과 창의력을 키워줍니다. 특히 현재 영주시에는 아이들이 숲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수에 비해 장소가 턱없이 부족해 모든 아이들이 공평하게 숲교육을 누리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숲은 아이들이 전인적으로 선생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의 장이자 교육 장소입니다. 또한 처음으로 조성하는 유아숲 체험인 만큼 최대한 아이들에게 안전하고도 눈높이에 맞도록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유아숲 전문가를
모시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통나무 쌓기를 하며 친구들과 놀이를 할 수 있는 도란도란 모임터를 지나 산들산들 놀이숲에서는 통나무와 원통 터널을 통과해 보는데요. 나무탑을 오르기도 하고 해먹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아봅니다. 숲에서 친구들이랑 노니까 너무 재밌어요. 로프에 매달려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대롱대롱 놀이숲도 아이들에게는 인기인데요. 차릉놀이와 흙놀이를 할 수 있는 몰랑몰랑 놀이숲은 아이들의 상상력이 펼쳐지는 공간이 됩니다. 이곳은 다양한 놀이시설 외에도 안전로프 난간과 세정대, 보행 매트와 목재칩 등 아이들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 곳곳에 배치됐습니다. 이 체험원 안에서 다양한 놀이터를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체험하고 놀게 되면 독립심, 집중력, 그리고 또 자기 일을 계획하는 능력들이 많이 많이 좋아질 거예요. 내년 3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가는 너랑 나랑 유아숲 체험원은 아지 청소년 수련장 주변 시유림 2만 제곱미터 규모로 영주의 소백산 붉은 여우 캐릭터인 나랑과 너랑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내일의 희망인 유아들이 자연의 품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모험심과 자립심,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너랑 나랑 유아숲 체험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길 기대합니다. 영주시는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 베어링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위한 제1차 전문가 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3개 분과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는 단계별 추진 전략과 세부 실행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사업 추진 우선순위 선정 검토를 위한 5차 회의와 총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영주시는 이를 바탕으로 국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영주시와 영주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가정투게더 해피투게더 아빠의 자격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난타 공연과 아빠의 자격 인증서 수여를 비롯해 샌드아트와 가족 뮤지컬 우리 아빠 최고야를 선보였습니다. 일 가정 양립인식 개선을 통한 가족 친화 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한 이번 프로그램은 234명의 아빠가 참가해 다양한 미션을 실시했습니다. 영주시는 11월 17일 청소년 문화의 집 다목적 홀에서 꿈꾸는 청소년 행복한 영주라는 주제로 시민과 소통 만남의 날을 운영했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영주문화의 집 청소년 운영위원회 그리고 아동참여위원회 소속 청소년들이 영주시에 바라는 청소년 제안과 청소년 시설 활성화 방안에 대해 영주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영주시는 영주문화예술회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함께 만드는 멋진 세상이라는 주제로 2018 직장 내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영주시는 체계적인 예방 교육과 남녀 상호 간 인격 존중과 배려의식 확산을 통해 공직사회로부터 밝고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첨단 베어링 성공 추진을 위한 간부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샵을 1박 2일 일정으로 실시했습니다. 워크샵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간부 공무원의 역할 및 마인드 제고라는 주제의 특강과 치유숲길 체험으로 진행됐습니다. 영주시는 지난 8월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의 선정 이후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준공 등 첨단 베어링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풍기 세계 인삼엑스포 유치를 위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용역을 맡은 한국문화관광원은 풍기 세계 인삼엑스포의 성공적 유치와 개최를 위한 비전과 목표 등 기본 구상과 콘텐츠 및 프로그램 등의 밑그림을 제시하고 타당성 분석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영주시는 최종 보고회를 바탕으로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등 풍기 세계 인삼 엑스포 추진을 위한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생활 정보입니다. 영주 청소년 문화의 집이 12월 3일부터 12월 23일까지 겨울 방학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창의 인성 보드게임, 스크래치 코딩, 토탈 공예, 중국어 기초입니다. 운영 기간은 2019년 1월 2일부터 1월 26일까지며 문화의 집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주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선비도서관이 11월 문화가 있는 날 도서관이 사랑한 미술관 프로그램인 한국의 산수화, 진경 산수화를 진행합니다. 아트 갤러리 빛 이나나 관장의 강의로 11월 28일 오후 7시에 진행되며 11월 27일까지 방문,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 선비도서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젠 본격적인 겨울의 문턱을 넘어선 것 같은데요.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진 반면 환기를 자주 하지 못해서 실내 공기의 오염도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이 되는 아레카 야자나 관음죽을 비롯해 대나무 야자나 인도 고무나무 같은 공기 정화 식물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선인장이나 로즈마리 화분을 준비해 집안 환경도 개선하고 정서적 안정과 가족 건강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방송은 영주시청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